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. 여자를 사귀는 거나 물건을 파는 거나 전 원리는 같다고 생각해요.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. 마음을 얻으려면 호감을 얻어야 되는데 호감을 얻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칭찬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어요.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. 사람을 마음을 얻을 때. 그러니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부탁. 그냥 그 정도는 들어드릴게요. 거절하기 창피할 정도의 부탁. 뭐 책을 한 권 빌려준다든가 뭐 이거 찌찌하게 안 빌려줄 수 없잖아. 그런 작은 부탁을 하면 부탁을 하면 들어주잖아요. 그럼 이제 고맙잖아요. 그럼 내 당당하게 뭘 요걸 뭘 해줄 수 있어요? 고맙다고 뭔가 선물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성의를 표시할 수 있죠.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. 아주 작은 사소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. 어디 뭐 그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러면 그걸 들어줬어?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 저한테. 그래도 배운 건데 저를 사귀고 싶어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더라고요.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. 그 들어줬더니 고맙다고 밥을 사는 거야. 이것도 거절을 못하는 거야.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리트를 한 거지. 훅 들어오더라고 나한테. 나는 근데 그때는 여자친구를 사귈 만한 그런 일단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데이트를 하면 돈이 드니까 나 그때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거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배웠어요. 아, 이 친구가 선수구나. 선수 여자들도 선수 많더라고요. 남자들만 선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. 오, 굉장히 훅 들어오더라고. 그래서 배웠어. 아, 이렇게 사귀는구나. 그래서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고 고맙다 그러고 답례를 하겠다 그러고 데이트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. 그런 방법으로 아주 초기에 가벼운 만남이 좀 필요해요. 라이트한 만남. 단둘이만. 제가 선물은 여러 개 줬거든요. 우선 생일 선물 책 줬고, 그 다음에 여행 갔다 와서 여행 선물 줬고, 그리고 뭐 마스크팩도 하나 줬고. 근데 그 뜬금없는 선물이잖아요. 뜬금없는. 예, 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부담 안 주고 다른 사람도 같이 줘. 예, 예, 예. 그러니까. 근데 예. 이제 1대1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, 그 고맙다고 개인적인 왜 연인만 줘도 되는 거죠. 나한테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. 권해드려요. 모든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 정도를 권해드리고요. 어쨌든 자꾸 만날 수 있게 얼쩡거리고 자꾸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드는 게 필요하겠고요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정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